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랑 트위치를 시청하시는 분들, 그리고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,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 해드릴 게임은 닌자 퀴즈라는 게임이에요. 네. 제가 예전에 즐겨 한 게임인데, 좀 어렸습니다. 구금 상당히 좋아요. 닌자 퀴즈! 아켄이 제일 좋아요. 아, 롬맨은 제가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냥 못해요. 이것도 저 킬이구나. 내가 한번 다 한 번씩 돌아볼게요. 캐릭터마다 운영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. 그리고 이 게임은 약간 좀 급하게 해야 돼요. 급하게 해야 돼요. 왜냐면 시간이 부족해요. 빨리빨리 가야 돼요. 이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한 게임입니다. 촉박한 게임. 뭐야? 방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? 방금 왜 맞은 거야? 요 이해 됩니까? 가까이 갔는데 맞았어. 얘가 제일 좋아요, 아켄. 물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짱나는 게 아이템 나오는 게 굉장히 랜덤. 아, 자, 에너지 나왔네. 에너지 나오는 게 좀 짱나는 게 랜덤성이 상당히 강해요. 에너지가 정해진 장소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에너지가 막 4개 나올 때도 있고 1개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한자 어거지 맞아요. 이게 빨리 잡아야 돼, 적을. 저기 탁자가 짱 나는 게 사물을 깨야 되는데. 이게 그냥 게임 이렇게 잘 아이템을 잘 안 줍니다. 근접을 해야만 이게 깨져요. 그냥 이게 아,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. 자, 보시면 저기 다리 떠 있죠? 이 보스가 늑대인데. 자, 이게 적의 피를 깎을 때마다 다리 없어져요. 다리 표면이 저 맷집이에요. 저기 에너지바야. 에너지바 다리 쉽습니다. 어우, 한번 할까요? 어우, 어우 안하나? 자, 피하고 어우 할 때만 잘 피해주면 돼요. 맞아, 상관없어. 와, 계속 쓰네. 역시. 이 두 판이 좀 어려워요. 두 판이 보스 어렵다기보다는 가는 게 힘들어요, 가는 게. 여기 부금 정말 좋아요. 가는 게 힘듭니다, 가는 게. 아이씨. 구간이 힘들어요. 보스는 별로 안 어려워요. 자, 스테로이드 만땅으로 드신 근육님. 솔직히 시간 압박만 아니면 노다이 가능해. 근데 시간 압박이 있어가지고. 아이씨, 아 이거 왜 맞냐? 어, 시에너지 들어왔어. 맞으면 안됩니다. 이게 족밥이에요.
여기 시간 안 모자라요. 시간 모자는 장소가 4판하고 5판. 자, 이 문을 열 때 중요한 게, 이제 내려갈 텐데, 문을 열 때, 그냥 열면 안 되고, 점프하면서 열어야 돼. 열면서 점프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저기 함정이 있거든요. 요렇게. 그냥 열면 무조건 맞습니다. 오케이. 됐어. 됐어. 깔끔하죠?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. 막히죠, 계속 막히죠. 했어요, 그냥 어차피 상관없어. 됐어. 얘네들만 잡으면. 불 쏘는 녀석이 힘들어서 그렇지. 됐어. 자, 문 열 때 제가 얘기했죠. 열면서 점프하라고. 오씨, 에너지 이게 나올 줄이야. 짱나니까 한번 써요. 이렇게 상관없어요. 보스는 폭탄이 필요 없어. 어, 죄송합니다. 아이, 에너지 먹고 맞았냐. 이제부터 맞으면 안 돼. 아, 진짜! 아, 이런 거 왜 맞냐? 아, 나 진짜. 아, 너무 아이템 욕심 부렸다. 아, 맞으면 안 되는데. 아, 불안불안. 나 세 칸이 왠지 불안불안해. 복순이 쉬워요.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. 여기서. 가까이 붙지 마시고 한 요 정도시죠. 그냥 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쏘면서 어떻게 하냐? 얘가 불을 날릴거예요. 불똥가리. 여기 날릴 때 제대로 점프하시면 흡수가 돼요.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. 어, 아이씨. 아, 뭐야. 어? 아, 진짜. 아, 뭐하냐. 아, 짱나네. 갑자기 존나게 싫어지네. 죽으면 끌 거예요. 아, 진짜. 어우, 이거 위험해. 어이씨. 이게 가끔씩 날라오는 게 랜덤이라가지고. 꼬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앞으로 무조건 돌격 앞으로. 이게 좋고 와요. 아, 아 진짜.
한 자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. 창동비. 아, 다 해봤네요. 눈썹이 진한 게 닮았네. 장동민 눈썹 정말 진하네. 어. 여기서는 아 이렇게 많이 깼는데 에너지가 나와? 밥을 쓰고 써도 상관없어요. 에너지 하나도 안 나오네.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안 뜨지냐. 얘네들한테 맞으면 안 돼. 어! 아이 맞으면 안 된다고. 아, 왜 이렇게 이렇게 할? 저 땅이 떨어질 때만 조심하면 돼요. 계속 점프하세요, 계속. 오케이. 네, 쿵할 때 판정 있어요. 이시원요? 아씨. 왜 안 깨지냐? 가자 가자. 빨리 잡아, 빨리 잡아. 아이씨! 아이, 거지 같은 놈들. 아유, 진짜 짱나네. 아이, 존만 안 됐어, 진짜, 씨. 아, 맞, 안 먹고 싶은데. 아, 아까 네 개 쓴 게 더 아깝네. 와이츠윙에서 계속 때려, 계속, 이거. 시간치 조금이면 내가 봤을 때 한 마리 죽어야 될 거야, 아마. 보스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맷집이 세기 때문에.
보스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. 아이 죽겠네. 한 마리 죽은 게 낫겠다 그냥. 아 죽을게 죽을. 어쩔 수 없어. 얘가 급한 보스야 거의. 근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. 아니 괜찮아. 어제 노다이 정말 우리 좋아야 돼. 이거 어쩔 수 없어. 어떤 식으로 죽어요 이거. 이게 시간이 더러운 게임이야. 이게 어디서 왜 타이토에서 만들었겠지. 타이토에서 만든 게임 다 더러워요. 타이토는 이 플레이하는 사람 절대 신경 안 써요. 절대 생각 안 합니다. 얘네들 양아치라 가지고 뭐 타임도 안 주잖아. 보통 오라시 게임 타임이 정말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캡콤은 그 어떤 게임이든 타임이 있어요. 시간을 줘요. 그래서 안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건 타임도 안 주잖아요. 내가 빨리 끝나는 건지 아니면 늦게 끝나는 건지 그것도 확인도 못 시켜줘.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타이토가 오라시 매니아들한테 평이 안 좋아요. 쓰레기 회사라고.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하네요. 아니 안 나와. 이건 아예 안 나와요. 허리업 자체가 안 나와.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날 쪼아대려고 와. 이유 영문도 모르고 안 나와요. 이게 굉장히 좀 근본이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아 봐봐. 아 판정 진짜 씨. 아니요 많이 안좋아요. 하나만 안좋으면 모르겠어. 많이 안좋아. 제가 오라시 게임이 넘버원은 캡콤이고 넘버2가 데이타이스트 생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. 저도 여러분들보다 오지게 많은 게임 해봤고 많은 게임들을 다 돌아봤는데 이렇게 사람 입장 배려 안해주는 회사는. 근데 웃긴게 이렇게 사람 입장 배려 안해주는 회사치고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회사는. 어 뭐야. 아 양아치 진짜 씨. 오 다행이다. 나이스.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회사는 잘. 구구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자 이제 폭탄을 쓴 것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. 아 진짜 아 얘한테 왜 맞냐. 아 이거 착지할 때 점수 주는데.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. 이 보스 그렇게 안 오겠습니다. 특히 얘가 싸우셔요. 왜냐면 원거리 총알이 있으니까. 다른 캐릭 근접을 해야 되는데
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맵이 울퉁불퉁해져가지고. 보스는 별로 안 좋아. 아예 만사간 없어. 맞죠? 김지훈님 뭐 오세요? 까마귀 때가 안 나오네. 내가 빨리 잡았어 그런가 보다. 자,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얘로 잡으면 좀 쉬운 거예요. 나머지 캐릭터 잡으면 좀 힘들 거예요. 얘 잡을 때. 얘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니까요. 다른 캐릭터 잡으면 좀 힘듭니다. 아, 네. GGX님 먹으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GGS라 부를게요. 제가 GS님이라 부를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엔딩입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, 2만 후원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키읔 간만에 플레이 봤네요. 키읔. 아, 2만 원 감사합니다. 상호정이 한판 할게요.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